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를 하는 분야가 몇 개 있는데요. 반도체나 조선 등 전통적으로 1위를 하던 많은 산업을 이제는 대만이나 그 나라 등 다른 나라에게 자리를 점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1위, OECD 내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극단적 선택 분야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단어 싫어합니다. 노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낮춰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또 살짝 낮아지고는 있는데 눈에 띄는 개선은 없어요. 저출산과 맞물려 생각해보면 정말로 한국인은 세상에서 빠르게 사라져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국민성, 문화적인 배경, 일단 그렇게 된 뒤로는 아무것도 더 이상 묻지 않는 사회 경향. 그러나 전문가들이 크게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이 뭐냐? 전문가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지 않아서 정신과 진료를 안 받아서 상담받고 약을 좀 먹으면 괜찮아질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흘러가버리고 많은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이 정신과 상담이라는 것을 상당히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 정신과는 한 번 가면 큰일 난다, 약을 먹으면 평생 끊을 수가 없다, 취업에 불이익이 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판을 쳤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고요. 또 빠르게 사라지는 중입니다. 정신건강 상담의 수요도 올라가고 심리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도 늘고 있는 중이에요. 병원들도 이제는 정신과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마음건강, 정신건강, 마음감기 이런 이름으로 변경되고 있어서 심리적인 문턱이 좀 낮아졌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고요. 더 늘어나야 좋은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좋은 건 장려하고 권하고 계몽하고, 안 좋은 것은 교육과 계몽을 통해 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며칠 전 국힘당에서는 심지어 국힘당의 원내대표인 추경호가 오직 의사를 공격한다는 일념으로 의사 수천 명이, 연평균 6,228명이 정신병이 있는 채로 환자를 봤다는 보도 자료를 뿌려요. 이걸 어떻게 샜느냐? 건보 기록에서 상병 코드 F가 찍힌 의사를 쭉 뽑아서 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간 적이 있는 의사 수를 세서 정신병 있는 의사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보도를 낸 겁니다. 우리는 정신병자라고 하면 보통 이런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구속복을 입은 한니발 렉터 같은. 그러나 추경호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이 축에는 그냥 단순한 우울증, 기분장애 이런 숫자가 절대적입니다. 도표 숫자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으나 필요하신 분은 추경호 보도자료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나고 또 누구나 쉽게 겪고 쉽게 낫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 감기라고 요즘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감기처럼 걸렸다, 약 먹고 낫는 우울증, 조증부터 식욕부진, 수면장애 이런 걸 다 포함한 기록을 지금 상병 코드만 정신 관련으로 쭉 뽑아서 전부 정신병자, 정신질환자라고 부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상병 코드라는 것은 그 안에 경도, 중등도, 중증, 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병적 증상이 없는 경우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진단명으로는 심각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우울해, 그래서 고기 먹을래, 랑 나 우울해, 그래서 지구를 멸망시켜야겠어. 이게 진단명만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상, 목에 9mm짜리가 상처가 나도 자상, 배떼지가 통째로 어떻게 돼도 자상입니다. 정신질환이 의사를 비롯해서 어떤 직역의 직업적 결격 사유가 되는 기준을 국내 법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걸 법에서 정신질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았다고, 우울증 약 하나를 먹었다고 그걸 정신병 있다고는 법적으로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숫자를 뭉뚱그려서 정신병 있는 의사 6,228명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건 의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국민
국민은 어떻습니까? 우울감 경험률,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지속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 성인의 11.3%, 한국의 성인 중 약 450만 명이 해당됩니다. 평생 동안 정신장애를 한 번이라도 겪는 사람의 비율 27.8%, 알코올 관련, 니코틴 관련을 빼고 우울과 불안장애만 보더라도 성인의 18%, 정신질환 치료 수진자 수, 정신건강과를 방문한 사람의 수, 2022년 한 해 동안 실인원으로, 연인원이 아닙니다. 실인원 259만 명이 정신질환 치료 수진을 했어요. 치매를 제외한 F코드 전체를 뽑은 숫자입니다. 추경호가 뽑은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대로라면 추경호 왈 대한민국에는 한 해 동안 260만 명의 정신병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 정신질환 치료 수진자와 정신질환자가 구분되는지 아시겠죠? 오직 의사를 악마화하겠다는 목표 하나로 의사를 너무나 까고 싶은 나머지 추경호는 국민 중 적어도 260만 명이 2022년 한 해 동안 정신질환자가 됐다고 구분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실제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률이 너무 낮다고 늘 지적받아왔어요.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걸 늘려야만 된다는 얘기가 지난 10수년째 나오는 중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룬다면서 전 국민이 심리상담을 받게 하겠다고 천명했어요. 우울과 불안을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추경호식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전 국민을 정신질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울증, 불안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건강의학 상담을 받아야만 되는데 병원에 가서 상병코드가 딱 찍히는 순간 정신병자라며 직업적 제약을 받아야 된다면서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요? 의사 하나를 까겠다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저도 주변에 막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속 쓰려서 내과 가듯이 마음이 쓰리면 정신과 가는 거다. 늘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가 판단하게 하라고. 네가 직접 판단하지 말고. 그런데 제가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여당 원내대표한테 정신병자 소리를 듣게 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무책임해도 어떻게 정치인이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지는 이거 뽑아놓고는 아싸 의사놈들 잘 걸렸다 이걸로 조져야지 이러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국민 수백만 명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건지는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미국에서는 정신과 상담, 심리 상담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신장애, 알코올, 니코틴, 우울, 불안장애를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43%가 넘는 사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아봤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고작 12%예요. 대부분은 일이 터질 때까지 전문가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신과 상담을 하는 정신과 의사들 대부분이 자신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습니다. 계속 상담받고 주기적으로 테스트도 계속 받고요. 필요하면 약도 먹습니다. 이건 금지되거나 부끄럽거나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려되는 겁니다. 본인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도 늘 다른 전문가를 만나는 거예요. 추경호식 논리라면 미국 국민들은 전부 다 정신병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울감, 불안감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그건 큰 문제도 아니고 희귀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른 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점점 심각해질 수 있어요. 단기적인 항우울 치료와 처방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듯, 상한 걸 먹고 식중독에 걸리듯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또 그걸 오해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야 정신이 건강한 사회고 또 선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극단 선택 만년 1위 국가에서 의사 악마화도 정도가 있고 분야가 있지. 대통령은 전 국민 정신건강 상담을 받게 하겠다는데 여당 원내대표는 정신과 가면 정신병자라고 딱지를 붙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얼빠진 꼴입니까 대체?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국힘당이 뭐라고 하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가고,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고,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과 가는 겁니다. 절대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는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가 판단하게 하세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